여러분 그거 아세요? 국내 모든 나라에서 말하기를 고혈압은 숨겨진 침범자 또는 침묵하는 살인자로 불립니다. 왜냐면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데 겉으로는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무서운 별명까지 붙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고혈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가야 할 중요한 정보를 말씀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고혈압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어떻게 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혈압이 정상 범위보다 높은 상태를 고혈압이라고 하죠. 고혈압은 주로 정맥이 아닌 동맥에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동맥은 혈액순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동맥은 무슨 일을 할까? 동맥은 심장에서 펌핑되어 나온 혈액이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서 대사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또 세포에 쌓인 쓰레기와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동맥, 그 동맥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지면서 생기는 게 바로 고혈압입니다. 그렇다면 왜 동맥 혈관벽에 압력이 가해져서 높아지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혈관 내부 지금의 감소입니다. 혈관이 좁아지는 이유는 혈관벽 내부의 스트레스로 인한 지방, 콜레스테롤, 당질 등 노폐물이 쌓이고 또 노화, 급격한 체중 감량, 흡연, 고도의 스트레스, 스트레스성 불면증 원인으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혈관 내부 지름은 좁아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쌓인 찌꺼기들이 또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것이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 꼭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동맥 벽면에는 피상피토라는 세포가 있는데 혈관벽에 쌓인 찌꺼기들로 인해 염증을 유발하면서 피상피토 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피상피토 세포와 혈관 내피세포는 혈관 내막을 구성하는 세포로 혈압이 증가하면 혈압을 조절하고 또 염증 반응을 조절하여 혈액 내부의 세균, 바이러스 등의 이물질에 대한 반응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들이 염증으로 인해 손상되기 시작하니 동맥 벽면이 두꺼워지고 반면 혈관은 좁아지고 또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는 혈관 탄성 저하가 생기면서 혈액 흐름도 줄어들게 됩니다. 동맥은 혈액을 제대로 보내기 위해서 압력을 가하게 되는데 이때 혈압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압과 관련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현상으로 시작해 심장질환, 뇌졸중, 혈관질환, 그리고 신장질환, 시력저하, 망막질환, 대사증후군, 당뇨병 등 이런 여러가지 질병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행동에 취해야 될까? 바로 피상피토세포가 염증에 의해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피상피토세포가 손상되지 않게 보호할 수 있을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지방산이 풍부한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다고 하면 오메가오메가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메가3 연구에 대한 논문은 2021년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함유한 음식이 피상피토세포와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 개선과 염증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고, 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의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제까지 많이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연구는 오메가3 지방산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학 연구 논문에 대한 연구 결과로 의학계에서도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에서도 오메가3 지방산은 고혈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심장 면역 등 광범위한 건강 문제에 대한 예방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꿀팁을 드리자면 스트레스는 고혈압을 유발하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 비타민C와 비타민E는 대표적인 항산화제로 스트레스로 인해 생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탁월합니다. 그래서 오메가3와 비타민C, 비타민E를 함께 섭취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숨겨진 침범자, 침묵하는 살인자라고 불리는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산 함유가 많이 된 오메가3를 꼭 섭취하셔서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